네, 안녕하세요. 김기중 목사입니다. 네, 오늘 앞을 털지 묵상은 전도서 3장입니다. 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전도서를 읽을 때 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문학, 어떤 대중적인 책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서는 이 고대 근동에서 이 다수의 대중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하기보다 이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즉, 전도서에 암시된 독자들은 권력의 중심부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부유한 관료이거나 최소한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다 보니, 자신들이 정해놓은 삶의 규칙, 지식이나 지혜가 견고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견고해지는 게뭐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름 똑똑하신 분들이니 또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게 어렵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이 전도서의 저자가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당시의 관료들 혹은 지배층들의 전통적인 지혜에 한계가 있다고 나름의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도서를 보는 입장에서 좀 오해해왔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서가 인습적인 전통을 강조하고, 반면에 욥기는 그런 인과응보의 논리에 반론을 펼치는 책이라는 생각인데요. 쉽게 말해, 전도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인과응보의 교리만 가르치고, 욥기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잘못되었으며, 삶의 의미는 계속해서 되물어야 하는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으로 이해해 왔는데, 그러나 전도서가 단순히 이 전통만을 답습하는 책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름 전도서는 이 당시 지배계층의 인습적인 생각을 깨려고 했던 과감한 책이었다는 거예요. 나름 굉장히 파격적인 책이었습니다. 그럼 전도서는 어떤 인습적인 생각에 반기를 들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전도서는 당시 사회의 두 가지 관점을 비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 관료들이 이 부와 명예가 지속될 거라는 그런 환상을 깨트리는 점에 첫 번째 비평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비관주의적 문학이 꽤나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 비관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인생이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관적인 삶에 대해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 아마 전도서는 그 태도를 버려야 한다. 오히려 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그 선물로서 받아들일 때, 그 삶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그런 논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안에는 이두 가지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지혜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부분, 그리고 비관적 태도를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결국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그두 부분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 현재 독자들이 전도서를 읽어 내려가는데 조금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에서도 이두 가지 부분이, 이두 부분에 대한 권고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자신의 운명 앞에 비관적으로 체념하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노력해도 소용없다라는 태도는 전도자가 해주고 싶은 말이 아닌 거죠. 전도자는 숙명론이 아니라 인간이 필멸적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벗어나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간성에 속한 존재이기에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관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수 있는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죠. 그리고 삶의 시간 또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배층들의 겸손을 요구하는 동시에 전도자는 12절,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시간성에 속한 존재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관과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삶이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어렵고 너무나 허망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의무는 먹고 마시고 일하는 이 일상적인 삶들을 기뻐해야 하는 것, 즉 향유하는 거라 할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 삶의 작은 부분 부분들에서 이 삶을 향유하는 능력을 어서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것으로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는 행동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목마르게 할 뿐이고 계속해서 그런 자극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간다면 갈증은 더욱 심화되어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2절처럼 우리가 만약 선한 일도 할수 있다면 그 삶은 정말 더없이 복된 삶이겠죠? 그러나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도무지 모르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위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오늘 전도서에 이두 가지 관점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주제들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는데 무엇보다 전도서의 결론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14절에 제시되는 결론이 전도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 읽어 내려가시면서 그 부분들을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이 왕이나 리더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일을 기억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섬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통치자와 백성의 삶에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늘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경외의 의미가 단순히 두려움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경외라고 할수 있는데 이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려는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할수 있죠. 때때로 우리에게 이제 그런 강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리더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물론 교회일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라도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될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전도서 말씀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나야 할 겁니다.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